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다윗은 자식들에게 매우 유약한 아버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의 자식 교육을 보려면 압놈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식에 대해 매우 유약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다윗은 압논의 다말 겁탈 범죄를 엄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식들에게 대한 처신을 어떻게 했는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건이 압논의 다말 겁탈 사건입니다. 압논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의 아들이며 다윗의 장남입니다. 다말은 그술왕 달미의 딸인데 압살롬과 같은 배에서 나온 남매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말은 압논에게 배다른 동생, 즉 이복누이였던 것입니다. 압논은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흠모하게 되었는데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겁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논은 상사병이 나서 수척해지자 이 광경을 본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인 요나답이 간계를 꾸며 압논이 다말을 겁탈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압논은 요나답의 간사한 조언을 듣고 다말이 자기 침소에 와서 과자를 구워 먹여주면 나을 것이라고 다윗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다윗은 다말에게 가서 압논에게 과자를 구워주라고 명령을 하고 그로 인해 압논은 자신의 침소에 들어온 다말을 겁탈하고 내쫓아버립니다. 다윗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듣고 매우 화를 냈지만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일 다윗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 했다면 압논에 대한 어떤 징계나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2년 동안 압논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자 화가 난 사람은 다말의 배남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처신에 화가 나서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형제 살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를 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은 압논 사건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행사에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면서 아버지 다윗왕도 초청을 했지만 다윗은 번거롭게 다갈 필요가 없다고 사양을 하자 그러면 큰형 압논을 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아마 이때 다윗은 마음이 좀 꺼리꼈는데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더 강하게 다윗에게 압논과 가게 해달라고 청하여 아버지 다윗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오든 안 오든 반드시 압논을 초청하여 그의 종들을 통해 살해하려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의 원한을 갚아줄 날이 왔다고 여기고 압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종들을 통해 살해했습니다. 압논이 죽었다는 소식에 함께 갔던 왕의 아들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다 도망가고 그 소문이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양털 깎는 잔치에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이때 간사한 요나답이 와서 다윗에게 다른 왕자들은 무사하고 압논만 죽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자기 어머니의 땅인 그술로 가서 3년을 살았습니다. 다윗왕은 압논은 이미 죽었으니 어쩔 수 없고 산놈이나 찾아와야 되는데 하고 날마다 압살롬에 대한 걱정으로 슬픔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드고아의 여인을 불러다가 그녀의 입에 스토리를 넣어주고 다윗왕 앞에 가서 상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은 자기는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서로 싸워서 형이 동생을 쳐 죽였고 마을 사람들이 살인자를 내놓으라고 하며 가문의 씨를 끊으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울면서 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드고아의 여인은 결국 실토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말을 요압이 자기의 입에 넣어주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의중을 알고 그 술에 가 있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여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 다윗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형제 살해를 그냥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부분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위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흠이 없는 거의 완벽한 아들이었고
다윗도 역시 잘생기고 남자다운 압살롬을 아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자극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에게 와서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고 물으니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사무엘 44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찬을 판에 깽판을 무리고 있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사무엘 44장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얼렁뚱땅 재회를 한 압살롬은 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역적 모의를 꾸몄습니다. 다윗에게 송사를 하러 가는 백성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가 잘 해결해 주겠다고 꼬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넷째 압살롬의 진정한 회개 없는 화해는 반역과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얼렁뚱땅 화해한 후에 4년 뒤에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비밀리에 200명의 사신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다윗의 절친이며 모사였던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다윗을 배신하도록 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여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자 다윗은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스스로 예루살렘 궁전을 비워놓고 후세를 비롯하여 몇몇의 신하들과 다윗의 호위병들인 그렛사람, 블렛사람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서 귀화한 이또 장군과 합 600명을 앞세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울면서 피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지만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의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겨줄 수 없으므로 결국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 중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포둥대는 압살롬을 단창으로 찔러 죽이고 반란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다윗은 아들들을 한 번도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즉 압살롬처럼 왕의 인물로 손색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윗은 한 번도 아도니아의 마음을 섭섭하게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장남인 암몬과 후계자의 물망에 오를 만한 압살롬이 죽자 아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왕의 후계자로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직 왕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은연중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들이나 신하들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는 짐작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후계자의 알력이 다윗 왕가에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눈치챈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기 전에 선수를 친 것인데 이것이 셀프 왕위 즉위식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 즉위식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비아달이며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하나는 사독인데 사독은 아론의 후계자인 비느하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사를 보면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 비느하스, 이다말입니다. 제단에 다른 물을 붙임으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나답과 아비후는 즉사했고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비느하스가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다말의 후손이 비느하스 후손을 밀어내고 대제사장을 차지하고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 때에 노베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왕은 아히멜렉의 가문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때 도망친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이후에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다윗왕에 이르러서는 아론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후손들을 다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서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다말 계통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들면서 다윗왕을 배신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직에서 폐하고 사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때 와서 아론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과 군대장관 분하야를 지켜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하도록 했고 결국 다윗을 배신한 요압의 죄악을 솔로몬이 갚아주도록 맡겼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도 역시 다윗의 잘못된 자녀 교육으로 인해 너무 인정에 치우쳐 야단 한번 훈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다윗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도 자녀들에게 약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자책감 때문에 자녀들의 불의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러한 다윗의 유약한 자녀 교육을 교훈으로 삼아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큰 실이 징계하느니라고 말했을까요?